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릉 임업훈련회에 왔더니 초피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초피나무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일반 산초나무들은 제가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초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송이가 크게 한 송이가 달리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 나오는 데서 열매가 이렇게 작게 열립니다. 송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건 열매를 기름으로 짜는 거는 좀 힘들고요. 잎사귀라든가 껍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제피가루 제피가루 같은 경우에는 추어탕이라든가 이런 거에 넣는 거죠. 이제 중부 이남 쪽에서는 제피가루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중부 이북 쪽에서는 제피가루가 맵기 때문에 산초가루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피와 산초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여기 강릉 쪽에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산초나무, 제피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저도 화천에 제피나무를 한 30그루 심어가지고 증식을 시켰는데 추위에 산초나무가 지금 못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 기후에는 안 맞는데 여기 강릉 기후에는 기후가 좀 맞으니까 제피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이걸 제피, 초피, 부르는 이름이 지역마다 많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열매가 작게 달리죠. 그래서 이걸로 산초 기름을 저기 제피 기름을 짜가지고는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작아서 제피나무를 기름 짜는 용도로 사용을 안 합니다. 산초보다는 열매가 한알 자체가 좀 크고요. 보시다시피 나이는 꽤 많은 나무인데 열매가 얼마 안 달려. 이거 다 해봐야 진짜 뭐 기름 종이컵 한 컵이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이나 이런 데서는 제피나무를 키워서 전량 지금 일본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산초나무가 있네요.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예, 여기는 산초나무입니다. 잎사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그 전에 많이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잎사귀 자체가 날개의 톱니가 산초나무는 덜합니다. 지금 이쪽은 기온이 따뜻하니까 벌써 산초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초 꽃인데요. 아까 초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들이 상당히 퍼져서 달렸는데 요거는 올해 나온 새순 끝에 한 송이의 열매가 이렇게 달립니다. 지금 산초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 순 하나에서 한 송이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피나무보다는 꽃 송이가 꽤 큽니다. 보시면은 꽤 크죠? 지금 꽃이 벌써 피고 있네요. 강원도 화천에는 지금 아직 꽃대조차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하고 아직 줄기가 자라고 있는데 여기는 벌써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 임업기계진흥원에 이모 후계자 교육받으러 왔다가 마당에 심어져 있는 산초나무와 제피나무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화전민 산초 산초박입니다.